1962년 이민생의 2024년 신년 운세. 문서우는 8월 이후에 튀게 되고 행운이 열리고 인간관계도 아주 좋아진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을 맞는 1962년에 태어난 이민생 호랑이띠의 신년 운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호랑이띠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62년 이민생 범띠가 재물운을 높이려면요, 큰 변화하는 역풍을 부를 수 있으므로 상반기에는 계획만 탄탄하게 세우시고요,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민생은 갑진년에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귀인이 재물을 물어주고 사람도 연결해 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날 가능성은 낮고요. 사적인 모임, 그 중에서도 공익적인 활동, 이를테면 봉사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인연이 닿을 것입니다. 이 기인을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걱정인 분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자녀의 결혼을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이란 천간의 임수 위에 인목을 깔고 앉은 모양인데요. 이때 천간 임수는 큰 물을 뜻하고 인목은 커다란 나무를 뜻합니다. 천간 임수는 아주 깨끗하고 영엄한 물이지만요, 물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간목, 인목 같은 양의 목이 있어야 천간 임수도 쓰임이 커집니다. 이때 인목이라는 것을 동물로 치면은요, 호랑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임은 물이 힘차게 흘러가는 계곡물, 이민생은 역동적이고 희망찬 사람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갑진년이 이민생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임수에게 좋은 것은 우선 간목, 병화, 경금입니다. 이것들을 만나야 일거리가 계속 생기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또 갑진년에는 지지의 인목과 진토가 만나게 됩니다. 이 진토는 말 그대로 영양분이 많은 토양인데요, 여기에 인목이 뿌리를 내리니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물, 나무, 흙 모두 모였죠. 그야말로 삼위일체. 갑진년에는 목기운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23년까지는 꽉 막혔던 길이 24년부터 확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갑진년의 금전운이 아주 상승을 합니다. 이 금전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제라고 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고요, 월급이나 매출 같은 것이죠. 나머지 하나는 편제라고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돈이 확 들어오는 돈입니다. 언제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지요. 보통 주식이나 로또, 유산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민생은 24년에 정제가 조금 늘어납니다. 일거리가 많아져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버시지 않을까 싶네요. 수고한 만큼 벌어드릴 겁니다. 참고로 편제는 썩 크지 않은데요, 거저 먹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네요. 정리하자면 갑진년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 그러나 행재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장과 사업운이 어떨지, 건강은 괜찮을지도 궁금하시겠지요. 사실 범띠는 양력 8월을 기준으로 운의 흐름이 약간 바뀌는데요, 1월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력입니다. 1월에서 4월 지출이 조금 늘어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래를 위해 투자성 지출인 듯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같은 것인데요, 당장은 빠지는 돈이 많아서 남는 게 없어 보이지만요, 나중에
복록이 뒤를 따를 겁니다. 보증금을 더 비싸게 들여서 가게를 이전했는데 그곳에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그렇죠. 또 기인이 동서남북으로 널렸습니다. 그만큼 상반기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거만을 떨면 곁에 있던 기인도 진저리를 치고 도망갑니다. 먼저 아량을 베푸시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기인이 원만히 해결해 줄 겁니다. 5월에서 8월은요, 목기운이 절정을 이룹니다. 목은 직업으로는 교육계열을 의미하는데요. 교사, 강사 등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활기를 칠 수 있을 겁니다. 또 환경, 자연, 농업, 조경, 디자인 등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직업이나 적극적인 활동을 살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빛을 발휘하여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요, 내가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생깁니다. 후임을 받아서 양성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특히 8월부터는 직장 안에서 내 가족 같은 사람이 생기는데요. 아끼는 후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랫사람도 기인이니 반드시 잘 챙겨주십시오. 8월부터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인간관계가 확장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수생목 덕분에 현금이 잘 융통이 됩니다. 그만큼 일복도 터지게 되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수생목의 흐름이 지나치게 강하면 간혹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8월 이후에는 편재가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처분 주식 매매에는 8월을 넘긴 후에 하시면 좋겠네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소소한 차익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 9월에서 12월 드디어 하반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신대로 추진하시면요,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11월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작게 시작하셔도 원금과 이자는 충분히 갚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하반기는 흐름이 강하고 좋다는 뜻이니까요. 너무 길게 재고 따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밀어붙이시면 노력한 것만큼 수확을 얻으실 겁니다. 심지어 범띠는 갑진년의 건강운도 좋습니다. 보통은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얻어서 피로도가 쌓일 수 있는데요. 딱히 그런 것도 보이지 않네요. 굳이 꼽으라면 생식기 쪽이 탁하기는 한데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촉촉히 물을 머금은 나무는 크든 작든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를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청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큰 복을 받아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